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급 지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고지... 에건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컴퓨터 두 개로 방송하는 투컴 방송 세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1920x1080의 FHD 해상도 60프레임으로 설정이 된 엑스플릿의 화면을 가지고 계신 걸 가정하고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은 아주 쉬운 설명과 함께 바로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투컴 세팅법 바로 가시죠. 렛츠고. 일단 투컴퓨터 세팅은 컴퓨터 두 개로 조금 무거운 방송을 스트리밍하는 것을 말하죠. 대개는 게임만 하는 게임용 컴퓨터가 있고요. 그리고 송출만 하는 송출용 컴퓨터가 있어요. 하나의 컴퓨터로 게임도 하고 송출도 하면은 컴퓨터가 힘들어지니까 임무를 두 개로 나눠준 거죠. 게임하는 컴퓨터는 오직 게임에만 집중해라, 송출하는 컴퓨터는 오직 송출에만 집중을 해라, 이거죠. 그래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스펙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게임용 컴퓨터는 고스펙까지는 필요 없어요. 단지 그 게임만 원활히 돌아갈 정도면 됩니다. 방송과는 일체 상관없이 그 게임만 잘 돌아가면 돼요. 그러면 그래픽카드, CPU, 램 이 중요하게 여겨지겠죠. 송출용 컴퓨터는 뭐 할 거냐면은 자신의 모니터를 끊임없이 송출만 할 거예요. 특별한 계산 없이 모니터에 보여지는 것만 송출을 하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는 크게 중요하지 않겠죠. 하지만 CPU와 램이 좀 더 중요한 부품이 되겠죠. 자, 이 두 개의 컴퓨터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야, 이거 컴퓨터 하나 세팅하는 것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뭐 두 개를 뭐 연동시키고 뭐 세팅해주고 뭐, 야 이거 나 너무 머리가 아파서 터질 것 같다 하시는데 투컴 별거 없어요. 어? 건희님, 투컴 세팅 돈 받고 해주는 사람들도 많던데? 그만큼 어렵고 복잡한 거 아니었나요? 하실 텐데 정말 별거 없습니다. 이 투컴 세팅이 여러분한테 최대한 힘들게 다가가서 어렵게 보여야 그걸 해주는 사람들이 돈을 벌겠죠.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게임용 컴퓨터는 게임만 하고요, 송출용 컴퓨터는 송출만 합니다. 여기서 송출용 컴퓨터의 세팅은 이 원컴 세팅을 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다 완료가 됐겠죠. 그럼 마이크, 캠은 송출용 컴퓨터에 달려 있겠죠. 저번에 제 영상에 따르면은 송출용 컴퓨터는 송출을 위해서 소리와 화면 이 두 개만 송출해주면 됩니다. 소리는 뭐 컴퓨터 소리, 마이크 소리, 화면은 캠 화면. 저희가 원하는 그림은 이 게임용 컴퓨터에서 하는 게임이 송출용 컴퓨터로 넘어가서 송출이 되는 건데, 게임용 컴퓨터에서 송출용 컴퓨터로 넘겨줘야 하는 것들은 똑같아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게임용 컴퓨터의 게임 화면과 게임 소리, 이 두 개만 넘어오면 되겠죠. 그 두 개를 넘겨주는 게 바로 캡처보드입니다. 캡처보드도 FHD 해상도와 프레임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또한 이 캡처보드의 타입은 PCI 타입이 있고요, USB 타입이 있습니다. PCI 타입은 컴퓨터 본체 안에 끼는 것이고, USB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 USB 선으로 꼽는 거죠. 뭐가 좋냐 하실 텐데 장단점이 있겠죠. 저는 빠르고 안정적인 PCI 기반의 캡처보드를 선호합니다. USB 캡처보드는 이동은 자유로울 수 있겠죠. 근데 조금 헐렁헐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속도도 PCI보다 느리고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한 가지의 문제는 송출용 컴퓨터의 본체, 즉 메인보드에 PCI 기반의 캡처보드를 끼는 슬롯이 있냐 없냐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슬롯이 있으면 저는 PCI를 추천드리고요, 슬롯이 없어서 낄 수가 없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USB로 가야겠죠? 어? 건희님, 제가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에 캡처보드를 낄 수 있는 슬롯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죠? 하실 텐데 바로 다나와로 갑니다. 이 구글에다가 다나와라고 칩니다.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캡처보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캡처보드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PCI 기반의 캡처보드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USB 기반의 캡처보드입니다. 일단 뭐 40만원짜리 하는 것도 있는데 4K를 지원한다네요. 이런 것까진 필요가 없겠죠. 저희가 원하는 1080에 60프레임을 지원하는 이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노란색 단자 부분이 보이시죠? 이게 PCI 기반의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제품 사양에 인터페이스를 보시면은 PCI 4배속 이상 슬롯에 장착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1배속에는 슬롯 장착이 불가 하대요. 그러면은 내 컴퓨터의 메인보드에 4배속 슬롯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만 하면 되겠죠. 이거를 메모해 둡니다. 메모. 그러면은 이제 내 컴퓨터의 메인보드에 슬롯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제 컴퓨터의 메인보드가 기가바이트의 B250 메인보드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뭐 여기서 아무거나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PCI 4배속 슬롯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제품 상세 정보에 확장 슬롯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 PCI 4배속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면은 PCI 1배속은 11개가 있고 PCI 16배속은 1개가 있어요. 하지만 PCI 16배속은 그래픽카드를 연결해야 되는 슬롯이에요. 이 슬롯에 그래픽카드 하나를 연결해보면은 PCI 4배속 이상 슬롯이 남는 게 없죠. 그러면은 PCI 기반의 캡처보드를 설치할 수가 없는 거죠.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기가바이트의 B250 메인보드인데 여기 16배속에 슬롯이 하나 보이고요, 나머지는 1배속밖에 없네요. 이러면은 캡처보드를 낄 자리가 없겠죠. 그럼 USB 캡처보드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 에즈락의 B250 다른 메인보드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확장 슬롯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PCI 3.0 16배속이 두 개가 있네요. 하나는 그래픽카드를 끼워야 되고 다른 하나는 남는 슬롯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는 16배속을 두 개를 준 게 그래픽카드 두 개를 꼽아서 슬라이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래픽카드 하나만 꼽고 나머지 한 슬롯에는 캡처보드를 끼면 되겠죠? 그러면 다른 메인보드도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컬러풀에서 만든 G270 메인보드가 보이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림으로 봐서는 16배속 확장 슬롯이 한 3개 정도 있는 걸로 보이네요. 한번 스펙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확장 슬롯에 보시면은 PCI 16배속이 3개가 있다고 보여요. PCI 기반의 캡처보드는 4배속 이상이면 아무데나 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픽카드를 하나 끼고 남는 16배속 슬롯 2개 중에 하나에 캡처보드를 끼면은 PCI 기반의 캡처보드를 장착 가능하겠죠? 이런 메인보드는 PCI 기반의 캡처보드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케이, 나에게 맞는 PCI 기반이든 USB 기반이든 캡처보드를 찾았어요. 송출용 컴퓨터에 장착을 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는 캡처보드라는 모니터 하나를 이렇게 추가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게임용 컴퓨터에서 게임 화면과 게임 소리 이 두 개만 넘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가 방금 캡처보드를 모니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게임용 컴퓨터의 그래픽카드와 캡처보드를 소리 데이터와 화면 데이터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HDMI 선으로 연결을 하죠. 건희님, HDMI 선이나 DP선은 듀얼 모니터 할 때 모니터에 연결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송출용 컴퓨터에 달린 캡처보드와 게임용 그래픽카드를 HDMI 선으로 연결해준 다음에 게임용 컴퓨터 바탕화면 우클릭해서 화면을 복제해줄 거예요. 한번 실전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저희 상태는 이 송출용 컴퓨터에 PCI 기반의 캡처보드를 장착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될 게 역시 드라이버를 다운받아줘야겠죠? 아까 저희가 선택한 캡처보드가 스카이 디지털의 슈퍼캐스트 X6 캡처보드예요. 드라이버를 먼저 다운받아야겠죠?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드라이버를 다운받아 볼게요. 여기서 캡처보드 나오네요. 관련 자료 여기 스카이 캡처 프로그램 드라이버가 있으니까 다운을 받겠습니다. 다운로드. 여기 PCI 방식의 슈퍼캐스트 X6 저희가 찾던 드라이버죠. 다운받습니다. 저장. 그러면 저희가 설치한 드라이버와 이상한 프로그램이 하나가 설치가 되죠. 실행을 해보면은 아무것도 뜨지가 않아요. 당연한 거겠죠. 저희는 게임용 컴퓨터의 세팅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종료하고 게임용 컴퓨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게임용 컴퓨터로 넘어왔습니다. 아까 저희가 송출용 컴퓨터의 캡처보드를 모니터라고 생각하자고 했죠? 그러면 게임용 컴퓨터에서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디스플레이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게임용 컴퓨터에서 모니터를 두 개로 인식하시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게임용 컴퓨터의 모니터, 하나는 캡처보드입니다. 여기서 게임용 컴퓨터의 게임을 캡처보드로 복제를 해주셔야겠죠? 그럼 밑에 옵션에서 디스플레이 복제를 누르면은 두 개의 모니터에 똑같은 화면이 표시가 되겠죠? 게임용 컴퓨터에서 송출용 컴퓨터로 게임 소리와 게임 화면을 넘겨줘야 되는데 화면은 넘겨준 겁니다. 한번 송출용 컴퓨터에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화면을 복제해줬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은 화면이 잘 넘어온 거를 볼 수가 있죠. 복제해주니까 화면이 잘 넘어왔어요. 이제 게임용 화면과 소리를 넘겨줘야 되는데 그 중에 반이 끝난 겁니다. 화면은 넘어왔어요. 이제 소리만 넘겨받으면 끝나겠죠. 네, 이제 소리를 넘겨받아야 돼요. 소리는 어떻게 넘겨주냐면은 잠깐 이렇게 캠을 치워놓으면은 이게 지금 게임용 바탕화면인데 게임용 바탕화면에서 우측 아래에 소리 우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 탭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재생 탭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컴퓨터에서 소리를 어디로 낼 것이냐, 스피커로 낼 것이냐, 모니터로 낼 것이냐, 어디로 소리를 낼 거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보시면은 맨 아래에 로즈 X2 HDMI라고 보이시죠? 이게 캡처보드입니다. 이걸 우클릭하신 다음에 기본 장치로 설정을 누르시면은 이제 소리도 캡처보드로 넘겨주게 됩니다. 이제 화면도 넘겨받았고 소리도 넘겨받았어요. 이제 게임용 컴퓨터에서 할 거는 없습니다. 끝난 거예요. 간단하죠? 이제 송출용 컴퓨터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송출하실 컴퓨터에서 엑스플릿을 키신 다음에 게임용 컴퓨터의 화면과 게임용 컴퓨터의 소리를 넣어주는 작업을 시작해야 해요. 애드 소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디오에서 캡처보드를 찾으세요. 캡처보드를 추가시켜줍니다. 화면이 작죠? 그러면은 해상도를 한번 확인해봐야 돼요. 우클릭, 컨피규어. 여기서 프레임, 60프레임이 맞나 확인하시고 해상도도 1920x1080이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맞죠? 그리고 화면을 키워주시고요. 이제 소리를 잡아주셔야 돼요. 소리를 잡는 방법은 Add Source, 오디오. 그래서 오디오를 들어가신 다음에 캡처보드에 오디오를 클릭하십니다. 그러면은 오디오가 추가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클릭해서 제대로 잡혔는지 확인도 한번 해줍니다. 이렇게 오디오를 따로 추가해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 화면에다가 오디오를 같이 물려넣는 건데요. 이건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은 화면 우클릭합니다. 그리고 오디오 소스를 슈퍼캐스트
소리를 클릭해주시면은 캡처보드로부터 넘어오는 소리를 화면에 같이 물려주는 거예요. 소리가 넘어왔으니 이거는 지우셔도 되겠죠? 두 가지 방법 아무렇게나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면은 세팅이 끝난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은 2컴 세팅이 끝난 거죠. 저희는 송출용 컴퓨터에서 일반적인 1컴 세팅으로 방송 세팅을 한 다음에 이 HDMI 선으로 연결된 게임 컴퓨터에 화면을 복제해줬고요. 소리도 로즈 X2로 빼줬어요. 그리고 화면과 소리를 송출용 컴퓨터에 엑스플릿해서 화면도 추가해줬고요. 소리도 따로 추가해주시거나 아니면은 화면에 물려주는 방법,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소리도 물려줬어요. 그러면은 엑스플릿에 이제 뭐 송출용 컴퓨터에 사용하실 뭐 캠이나 채팅창도 넣어주시고 원컴 세팅에서 하셨던 똑같은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건희님, 그냥 게임 컴퓨터에서 화면과 소리만 넘겨주는 것만 알려주시면 뭐 1분 안으로 영상이 끝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주시냐 하실 텐데, 물론 답만 바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방송 세팅이라는 것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뭐 자잘한 사소한 오류가 정말 많이 일어나게 돼요. 내가 지금 어떤 거를 왜 설정하는지 알고 계셔야 나중에 그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고칠 수가 있겠죠. 이제 자주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제가 겪었던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건희님, 소리가 0.5초 늦게 들려요. 보통 게임의 화면과 소리를 송출용으로 넘겨서 송출용 컴퓨터에 이어폰을 꽂으시고 소리를 들으실 텐데 0.5초가 늦게 들리신다면은 적어도 제가 알려드린 세팅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게임의 소리가 이 게임용 컴퓨터에서 발생을 하고 HDMI 선을 건너서 내 소프트웨어로 들어와서 내 귀에 들릴 때까지 거리가 꽤 길죠. 캡처보드와 컴퓨터에 따라 다르시겠지만은 이 딜레이가 0.1초에서 0.4초, 0.5초까지 딜레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하지만 제가 세팅한 컴퓨터들은 큰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0.1초, 0.1초의 소리가 중요한 게임이 아니고서는 큰 불편함은 없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딜레이도 싫다 하시는 분들은 게임컴으로 소리를 직접 들으셔야 되는데 게임컴은 이미 소리를 송출컴으로 보내주고 있어요. 그죠? 그럼 게임용 컴퓨터의 소리를 나에게, 송출 컴퓨터에게 두 개를 내보내야 되는데 이때는 아웃풋이 두 개가 있는 외장 사운드 카드가 필요하겠죠? 건희님, 화면이 안 넘어와요. 이거는 너무나도 많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천천히 하나하나씩 문제 해결을 위해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뭐 HDMI 선이 제대로 송출용 캡처보드와 게임용 그래픽카드에 껴져 있는지, 게임용 컴퓨터에서 화면을 복제해줬는지, 그리고 소리는 잘 넘겨줬는지, 이 두 개는 송출용 컴퓨터에서 이 캡처보드 소프트웨어에서 잘 나오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엑스플릿에서 게임용 화면을 불러올 때 컴포넌트, 뭐 캡처, 뭐 다양한 기기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로드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송출용 컴퓨터에 캡처보드 소프트웨어에서 이미 게임용 화면을 가지고 가고 있다면 엑스플릿에서는 이미 사용 중인 화면이라고 안 가져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끄고 컨트롤 알트 딜리트 해가지고 캡처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완전 종료해주신 다음에 엑스플릿에서 다시 가져와 보시면 됩니다. 건희님, 2컴 방송이 되다가 갑자기 안 돼요. 이게 정말 머리 아픈 문제입니다. 이 갑자기 되다가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세팅은 다 올바르게 설정이 됐는데, 저한테는 아직 이런 일은 없었는데 가끔 제가 세팅해준 스트리머들이 가끔씩 소리나 화면이 안 넘어온다고 연락을 합니다. 그럼 보통은 송출용 컴퓨터에서 이 캡처보드 드라이버를 지우고 다시 깔아주면 보통은 해결이 됐었어요. 근데 모든 세팅이 잘 됐는데 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진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열의 아홉은 업데이트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서는 엑스플릿과 캡처보드 소프트웨어 드라이버와 윈도우와 이 많은 게 묶여져 있어요. 이 셋 중에 하나가 업데이트가 됐을 때 잘 안 넘어오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고쳐주냐면은 정상적일 때의 시점으로 윈도우 복원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모든 자동 업데이트를 꺼버립니다. 이 모든 세팅이 잘 됐는데 갑자기 잘 안 되면은 이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답이 없어요. 그냥 복원시키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2컴 세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2컴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제가 알려드린 것과 같이 단순합니다. 괜히 겁내지 마시고 원컴의 좋은 사양으로 방송하시는 것보다 2컴을 세팅하셔서 하시는 게 훨씬 가격도 저렴하고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또한 시청자들에게 좋은 화질의 화면을 제공해줄 수도 있고요. 물론 뭐 사운드 카드에,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다채로운 장비로 방송을 하신다면은 세팅이 점점 정교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근데 얘네들을 안 써도 유튜브에서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프레임과 화질을 보여줄 수 있다면은 굳이 비싼 장비들을 안 쓰고 저는 돈을 아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2컴 세팅을 하시다가 문제가 있으시다면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만약 저도 겪은 문제라면은 제가 답글을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허니였습니다.